먹으면 맛있지 뭐. 어차피 지금. 그리고 안 넣기 싫은 분도 계신데 이거 넣어야 돼. 뭐야, 미원? 아이, 좋은 말 두고. 미원? 마법의 소스. 그리고 핵심. 오? 후추인가? 아, 얘도 후추 좋아하는구나. 원래 이거 후추를 넣어? 이게 원래 한 100ml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우린 양이 많으니까 이게 들어가야 이제 더 잘 익고. 화살풀. 됐어. 와. 냄새. 와. 와. 아. 뭐야, 가루 왕자님 진짜.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봐. 이거 먹어. 한 입에? 아, 소리 봐. 소리부터 맛있을 것 같아. 맛있는 거? 맛있어? 아, 진짜 지금 좋아하시는데요? 야, 누가 알차네, 알차. 야, 좋아, 좋아. 야, 이제 국밥집 사장인 것 같다, 이제. 뭔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아, 소리 참 경박하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이고. 어요? 벌써 더 일을 먹을 수가 있나? 경박하다, 경박해. 눈이 좋으셨나 보네. 되게 실험적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영화가 은근히 상 받아. 어, 맞아. 이 정도 먹지 않나? 아, 뭐 하는 거야? 본인 인사해 지금.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내일 아침까지 못 썰고 있는 거야. 형, 다 했어. 나 다 했어. 끝났어. 나 다 했어. 와. 아, 이거 너 일곱 개를 딱 맞게. 이거 너 갖고 올라가야 되죠. 평상 위에 올려놔. 오, 날씨 좋으니까 뭐. 됐고. 아니, 갖고 갈라. 형이 되게 쉽게 담그는 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 아, 절이는 과정 없이. 형, 이게. 지금 뭐야, 어떻게 들어가? 아니, 문득 있는데 여기. 어떻게 제발! 나 그만둘래! 형, 이게... 왜? 아이씨... 아니, 굳이 밖에서 안 해도 되는 거지. 밖에서 하면 또 느낌이... 그렇지, 이제 평상도 만들었고. 잠깐만, 그 생각 못 해. 야, 야, 야! 그 생각 못 해. 야, 야, 야! 랩으로 한번 쏴! 오, 방법이다! 그래서 그냥 세례를... 오, 그런 방법도 있었네? 어떻게 내놨어? 오. 너 어떻게 했어? 아, 문을 떼네. 아, 저쪽이다. 우리 형이랑 있으면 제가 상대적으로 좀 똑똑해 보여서 그 점이 좋아요. 아, 오늘 진짜 너무 힘든데? 되게 간단하네, 재료가? 뭐야, 이거. 깍두기 어떻게 만드는 건데 나 안 만들어봤어요. 아니, 분위기는 너무 좋다. 아, 좋다. 일단은 너는 고무장갑 껴. 얼마나 들어간지 몰라. 그냥 눈대중이야. 비비지 마봐. 눈대중이야. 마늘? 마늘. 고춧가루는 들어가야지. 이 정도. 소금을 내려줘야 돼. 이 정도. 까나리. 나는 까나리 액파. 비벼. 비벼? 어, 비벼. 아, 이건 맛있지 뭐. 어차피 지금. 그리고 안 넣기 싫은 분도 계신데 이거 넣어야 돼. 뭐야, 미원? 아이, 좋은 말 두고. 미원? 마법의 소스. 그리고 핵심. 오? 후추인가? 아, 얘도 후추 좋아하는구나. 원래 이거 후추를 넣어? 이게 원래 한 100ml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우린 양이 많으니까 이게 들어가야 이제 더 잘 익고. 화살풀. 됐어. 재밌네. 재밌어. 여기다가 조금씩 네 개 나눌 거야. 갑시다. 잠깐만, 어, 오케이. 가요? 오케이! 아, 미쳤다. 괜찮아. 야, 이거야. 이거는
너하고 엄마 드리오. 너하고 엄마 먹어. 아유, 마음이 이쁘네. 다. 요즘 진짜 보기 힘든 그림인데. 아, 그렇지. 아, 좋다. 형, 밥 먹자, 밥. 먹자, 먹자. 오케이. 오늘 네가 그래도 평상을 선물해 줬으니까 형이. 뭐야? 야, 너 이거. 너 감사하게 여겨라, 이 자식아. 뭐야, 뭐야. 근데 요거 아 요거 내 갖고 와. 갖고 와. 뭐야 이거? 고기? 아 고기 바로 굽네. 체력 회복엔 고기지. 그럼. 형님이 손이 크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무슨 고기지? 이것도 고기인데? 뭐야? 오 곱창. 와 대박. 와 염토. 와 대창 통통한 거 봐. 와 이거 시장님 거인가 보다. 밥심이었나? 멋있게 떼었다. 오케이. 오늘 불판은 곱창이니까. 우와. 이게 왜 집에 있어? 그러니까 신발 에디션 모으듯이 형은 불판을 모아요. 이거 진짜 불판 에디션별로 모은 사람 있더라. 고기 좋아하는 사람. 그래. 이걸로 가자. 주승아 받아. 어휴 우리 애기들. 아유 잘 자랐다. 상추나 애 키우네. 그것뿐 얘기 말고. 와. 이채로? 가분째로 먹는 거야? 그분이 나와. 나와. 그분이 나와. 나. 왔다. 왔다. 우리 애기들 많이 컸네. 약간 애완 상추 같네. 반려 상추인데 먹는다는 것도 야, 좀. 이거 엄청 무겁네. 어르신. 왜? 이거 위에 저 무거워. 저기 그냥 평상 옆에나. 그대. 그대. 아, 됐어. 그대. 하체 운동 따로 안 해도 돼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뭐. 됐어. 나와. 형, 육수는? 아. 어, 너 같이 또 내려가야 돼. 같이 또 내려가야 돼. 내려와? 또 안 내려와? 너는 요거 갖고 가. 형이 갖고 가라는 거. 아, 어떡해. 야, 평상 만들어서 삶의 질이 더 떨어졌어. 이거. 그래서 살이 빠졌나 보다. 그러니까. 형, 이거 찍어 먹으면 기름장이 되잖아. 아, 그래, 그래. 아유, 진짜. 야, 다 먹으면 또 몇 번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된다. 아우 힘들어 죽겠어 진짜. 낭만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 잠깐만. 우와. 오 대박이다 이거. 대박. 어, 여기다가. 오. 아 그렇지 그렇지. 아우 여기 완전 사장님이시네. 오케이 됐어. 바람 안 불어 다행이다 오늘. 바람 불었으면 이거. 그거를. 까봐. 까? 까. 뭐부터? 아, 곱창부터? 상태 좋다. 너무 좋다. 제일 약 불로. 올려? 오케이. 이, 어, 올려. 돌판 위로. 아, 돌판 위로? 아, 또 끝은 잡고. 아, 자, 이 새끼야. 와우. 아. 아. 이렇게. 아, 좋아, 좋아. 이 묶어놓은 이유가 사장님이 곱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저건 이미 다 손질이 돼 있는 거예요? 묶어놨어. 곱이 안 빠지도록. 잘했다. 이거로 이렇게 돌려서. 아 맛있겠다. 아~ 그리고 잠깐 이거는 닫아야 돼? 중불로. 중약불로. 그리고 이거 할 때 곱창만 먹으면 네가 이렇게 평상도 좋은 거 줬는데. 버섯. 뭐야? 뭐 만드시나 보다. 오케이 이거 하고 이거 대 봐봐. 곱창 전골. 진짜 너무 맛있었어. 느끼한 맛이 좀 덜 나도. 깻잎 넣어야지. 그리고 양념장도 직접 양념장. 그 전날에 숙성해 놨더라고요. 만들어서. 와. 아 곰탕으로 한 거구나. 이거 어떻게 닫아? 어. 닫아. 얼마 안 돼. 차돌까지 넣었어. 됐어. 됐어. 이제 요 정도야. 아. 와 와 와. 저 염통 줘 봐봐. 저건 빨리 구워서 빨리 먹어야 돼. 맞아. 어서 와야 돼. 요거를 염통을
영통아. 영통 너무 진짜 맛있다. 아, 곱창을 다시 저희가 한다고? 곱창을. 초벌이야, 이거 지금? 초벌이. 아, 초벌했다고? 야, 숯불 향이. 숯불향을 입히려고. 대박이다. 감자를 조금씩 구워줘야 돼. 떡 봐. 치즈가 아니야, 떡이야. 야, 재료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떡을 샀구나. 와. 곱창만. 그냥 곱창집 사장님 같아. 응. 맛있다. 오, 맛있겠다. 이제. 오. 진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 훨씬 낫지. 어, 기름을 여기다. 포인트가 뭐냐면 기름이 여기 들어가야 돼. 아, 이 기름이? 이 기름이 들어가야 돼. 뭐가? 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한 이 정도만 하면 돼. 아, 이 정도면 돼. 걔는 보다 끈다고? 여기다 기르기. 미쳤다. 진짜 미쳤다. 아, 너무 맛있다. 아, 맛있겠다. 너무 행복해 보여. 잘 먹어보겠습니다. 딱딱이다. 너무 잘 구웠다. 진짜 맛있어. 아, 곱창 냄새야. 어찌에다가? 아휴. 쌈 하나도 싸줘. 미쳤다. 우와. 아. 와, 나 이거 진짜 좋아해. 나도 너무 좋아. 꼬들꼬들한. 아. 야, 우리 애기 좀 하나 뜯어봐봐. 응? 아, 하나 뜯어봐. 아이! 왜?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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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식이 아였구나. 아, 미쳤나 봐. 그 뽑은 거지 뜯어. 그. 이거는 진짜 혼나야 돼. 이건 안 돼. 이씨. 아이씨, 얘 돌았나 봐. 화났어. 쇼펜하우어가 저거 안 가르쳐줬나 보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대가리만 돌리란 얘기 안 했어요? 쇼펜하우어가 상추 뜯는 법은 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안쪽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라고. 아, 뿜! 야! 근데 그냥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농약은 안 쓴 거잖아. 에헤이. 진짜 맛있겠다. 이거 파김치 싹 올려가지고. 아, 아, 제발. 파김치는 필수인 것 같아, 진짜. 그렇지. 아, 느끼한 거 먹을 땐 무조건. 너무 잘 어울려. 네가 우리 애기를 죽인 거야. 아, 나. 와. 곰똥도 사왔어. 너 보쌈 할 줄 아냐? 보쌈은 제가 할게요. 보쌈? 예. 네. 그 무수분 보쌈이라고. 보쌈을 할 줄 안다고? 네. 애들 무수분 보쌈? 그러면 네. 국수, 고기 국수를 좀 해갖고 먹자. 아, 좋아요. 빨리 해서 먹자. 야. 혹시 김장용 그 비닐 있나요, 혹시? 이거를. 더 필요하시면 앞에 드세요.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지? 네. 저희 집에서 김장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혼자 살면 진짜 이거는 자취방에서 김장이랑. 김장 산타 어때? 김장 산타. 어? 김장 산타. 크리스마스 선물로 김장을 주지. 야, 이렇게 큰. 이번에 배워봐야지. 와, 야, 진짜 많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끝. 그렇게 무거워? 야, 이거 무겁구나. 고맙다. 야. 아, 보쌈 할 거 좀 준비해봐봐. 물이 필요 없다. 물을 안 넣고 네, 보쌈을 한다고? 이제 양파랑 대파랑 고기에서 이제 물이 아~ 나와요. 아, MG, 최소의.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같더라고. 어쩌고 궁금하다. 고기. 오, 고기 진짜 좋다. 아, 고기 예술이었어. 맛있겠다, 야. 저 물을 안 넣는다고? 물 안 넣고? 물 안 넣고?
우와, 홍통 맛있겠다. 홍통 알지? 네,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 나물 엄청 좋아해가지고. 진짜로? 예. 네. 우리가 같이 먹는 건 진짜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네. 아니, 저거를 왜 다 공짜다 넣었지? 야, 이 고춧가루 오늘 빠온 거. 어? 오, 식품 요리 잘하셔. 좀 더? 생각보다 안 들어가네. 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아이고, 검정 오는 거. 상큼한 맛으로 먹어. 식초 있어, 식초? 식초. 이렇게 한 다음에. 야, 이거 심박수다. 괜찮죠? 혼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다. 너무 괜찮다. 대화 없으니까 깔끔하게 좀 버리면 되고 겉절이 느낌 나올 수 있네. 쌈차가 선물 내면 저렇게 갔다 오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끝이 그럼 이렇게 먹으면 진짜. 대박인데? 어. 저도 해먹을 수 있겠네. 이건 봉통이야. 그다음에 네. 이제 약간 소금을 좀 빼서 완성. 김장 하는 법을 이제 알려줄게. 네. 와, 이 컵이 있잖아. 네. 새우젓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네. 새우젓 듬뿍. 아이고. 오, 많이 들어가네. 무가 많아가지고. 그 맞아요, 형. 어? 많이 짤 것 같은데. 어? 안 짜다고? 아, 아니야. 한 컵이지. 한 컵. 한 컵. 오케이. 새우도. 까나리. 뭐야? 김치 곰탕이 들어가요? 아, 그럼. 곰탕이요? 대충 뭐. 그리고 밥이 들어가. 아, 진짜? 저희 엄마 밥 드시는 거 아빠. 야, 찹쌀풀 넣으실 거야, 아마. 찹쌀풀. 알아? 그 이 찹쌀풀 대신에 이 밥을 이렇게 넣으면은. 너 약간 못 믿는 약간 그런 눈빛이다. 죽여놔. 어? 나 약간 섭섭하려고 그러는데? 믿죠, 형이.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간을 할 거야. 간을 또 해요? 아까 그 새우젓 그렇게 들어가는데? 까늘이랑? 자, 고춧가루가. 고춧가루니까. 굵어야죠. 형 짠내가 너무 짠데요. 그래서 하나 들어갔지. 둘, 그지? 둘 들어갔지. 또 나요? 기다려봐, 내가 맛있게 해줄게. 진짜 먹으면 너 나한테 달라질 거야. 오케이, 그럼 네가 지금까지는 의심해도 돼. 몇 번 뒤집었다가. 앞으로는 이제 과정을 보면 안 되는 시간. 아, 약간 꼰대 같아. 내 얘기할게. 네. 어? 모든 과정을 보면 힘들어. 과정을 보면 싫고. MZ세대들은 잘 몰라. 저런 얘기도 다 똑같아요. 나도 하는 얘기다. 여기다 또 뭐 들어가냐면 제일 중요한 사이다. 아, 사이다 들어가는 건 본 적 있는 거 같아. 그치, 그치. 사이다를 조금. 벌레 아니야, 저거? 벌레? 야, 저거 봐봐. 왜 이렇게 많이 나? 원래 이래? 형 진짜 미... 아니야. 형 미나서, 형 미. 형 미다. 아니, 잘 쏟았잖아, 너 때문에. 저 때문에 쏟으신 거죠? 네. 마늘. 다 넣어요, 굴굴에? 그럼. 이것도 다 넣어요? 그럼. 보쌈 잘 되고 있지? 아.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진짜 많이 나왔다. 아유, 장어요. 아니, 근데 많이 넣은 게 아니에요. 저게 지금 입구가 작아서 그렇지. 아우, 이거.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네, 네. 배운 거야. 이 김장도 끝났어. 이것도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완벽해? 아, 장난 아니네. 네. 석기 손가락 대봐. 양념이 맛있는지 없는지 먹어봐.
진짜? 맛있나 보다. 미친다니까. 사회생활 잘하네. 이거 아니에요. 사회생활 진짜 잘해. 진짜 맛있어요. 미쳤어. 어? 유머스. 어? 아니 더 먹지 말고 실시. 얼마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응? 아, 뭐,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모르나요? 아? 이쯤이면 될 것 같아요, 형. 오케이. 네. 근데 많이 들어가도, 양념이 많이 들어가도 맛있더라고. 네. 이거를 네. 최대한 공기를 이렇게 빼.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곰똥하고 똑같이. 이런 거 좋다. 조도로 식으로 해. 야, 좀 취향 맞추는 거야. 이게 김장이야, 여운아. 어머니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려. 야, 이렇게 치고. 저 다 했어. 밤날을 해주던데. 어? 피니쉬. 피니쉬. 여운이 언니만 김장해서 네다섯 시간을 했는데. 아, 저는 대야 했거든요. 진짜 빛깔 난다, 이거. 어? 반칙 아니에요? 아니 근데 무김치라서. 네. 야 이거 봐. 색깔 너무 예쁘지? 다 됐어. 와 죽인다 그냥. 대박이다. 어머 어머 어머.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니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 같아.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미쳤어. 진짜. 저거 그냥 이불 속에 한 이틀 두면 진짜 맛있어. 이불은에 뭐. 김장의 혁명이다. 아 진짜. 상상도 못했네. 쉑쉑 김치가 나올 줄이야. 쉑쉑 김치. 아 잘했다 그래도. 그 무쌈 다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 설탕 하나도 안 넣었네. 설탕 하나도 안 넣었네. 와. 왜? 너무 잘 익었어요. 진짜로. 와. 야, 미쳤다. 이거 봐. 다 한 번 해서 먹자, 그러면. 네. 야. 제주도에서 먹는 그 느낌이죠? 고기 국수는 이제 사골 육수 베이스가 돼야 되잖아. 네. 사골 육수가 여기 있어. 아, 그럼. 곰탕 거죠. 아, 아까 그 양념에다 사골 육수 일단 구워. 웃어? 자, 했지?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 기름을 쓰는 기름이 들어가면 좋잖아. 이게 고기 기름. 어, 저걸 아낄 필요가 없지. 저게 좀 괜찮다. 완전 천연 조미료니까. 혈관이 꽉 막힐 것 같은데요? 솔직한 친구네. MZ세대. 야, 이 혈관 생각을 해. 돼지 기름 괜찮아. 야, 이거를 맛만, 조금만. 이걸 맛을 본다고요? 아니. 아, 넣는다고요? 그럼. 아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만 이렇게 딱 넣어주면 이게 색깔이 어떻게 돼? 오. 아니, 저게 약간 그 일본 라멘처럼. 오. 먹어야 돼. 아, 그치, 그치. 넣어. 때려 넣어. 토렴 알아? 토렴? 어, 야 이거 진짜 토렴이었어? 그래야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고. 와, 고기 국수 끝났어. 끝났어. 아니 이 사람들 뭐야? 나 대충 먹을 줄 알았어. 죽인다. 됐어. 와. 세팅 다 됐지? 와. 먹어봐야지. 대박이다. 자, 내가 이제 고기 국수를 먹는 걸 알려줄게. 근데 뭐야? 거기다가 뭘 자꾸 넣어? 안 넣어라. 줘봐. 아니, 아니. 다진 마늘을. 아. 다진 마늘을 이렇게 해서 마늘이 들어가야 돼. 이 돼지 육수에는 마늘이 들어가잖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여우 씨는 늘 의심하고 나중에 감탄해. 먹는 거. 먹어봐. 국물 떠먹어. 형 먼저. 어? 형이 먼저 드세요. 형 먼저. 무조건 형 먼저.
맞지? 선우신 아니 후감탄 후감탄 맞다니까. 근데 같이 넣어도 되거든? 먹기 전에 넣어야 돼. 그게 이제 이 한 한 수야. 너무 맛있는데요? 오 연치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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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드시네 이분도. 잘 먹었다. 아 미치겠네 진짜. 야 보쌈 한번 먹어볼게. 이거 지금 이 양념 이거 석박지 양념 석박지 양념 석박지 양념 석박지 양념. 와 진짜 아 진짜 상어 최고다. 아 미치겠다. 양념 인정? 인정. 김통 진짜 맛있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치? 아, 나 보리밥이랑 비벼 먹고 싶어. 인정? 완전 인정. 완전 인정. 일단 너무 맛있어요. 저 이제 저거 안 먹어요. 저거? 살짝만 타 먹을까요? 위에 거. 위에 거요? 아, 냄새는 미쳤는데요? 이거 바로 국밥집, 순대국밥집인데요? 진짜로? 와. 냄새. 와. 와. 가루 왕자님 진짜. 한번 먹을까요? 먹어봐. 이거 먹어. 한 입에? 아, 소리 봐. 소리부터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지금도 맛있는데요? 맛있다. 아. 맛있을 수밖에 없어. 아, 대파가 저렇게 많았어요? 와. 아이고. 제가 수확한 거 플러스 사온 거. 아. 아 그럼 오늘 파도 주나요? 아 저 태연님. 파가 뜨네. 아, 죄송한데 오늘 대파 공구는 없어요. 아, 대파 공구는 김수미 선생님 레시피인 대파 김치. 그전에는 파김치랑 대파 김치 1인분만 만들어봤어요. 저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되게 하기 편했어요. 맛있었고. 아이고 마. 동네 온 기념으로 음식을 해서 나눠드리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좋죠, 좋죠. 저는 이지훈 회원님 보고 되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리야. 이리야. 아, 이리야. 찍는다. 옆, 옆. 맞아. 밑에, 위에 안 싸우면 다행이야. 맞아. 맞아. 이웃들과 잘 지냈던 그런 시절들 하며 그런 거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전달해보자. 선한 영향력이네. 스피드 업, 스피드 업. 이제 출발해, let's fly to Neverland.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도 오케이. 인생은 단 한 번도 더 느끼졌네. 내 손을 잡아, 성으로. 네. 아, 이거 정말 쉬워. 아, 그래. 아, 너 우리 집 파구나. 와이도 컸다, 와이도 컸다. 어머, 알아요? 야, 어머, 알아요. 아, 어머, 어머. 내가 키워서 알아보겠다. 어, 대박이다. 맛있어라, 맛있어라.
되게. 아이고. 잠깐만, 이거 얼만큼 넣어야 되는 거야? 1인분만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대용량이라. 생강 요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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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잘하네. 남자분이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봐요. 약간 눈대중으로. 네, 아니 네, 이 네. 그림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이걸 키가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요만치. 항상 스푼으로 보거든요, 그거를, 계량을. 그냥 내 눈앞에 안 보이는 큰 스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진짜 요리 잘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머리에 이거 팔아도 되겠다, 이거. 맛있어? 괜찮아? 왜 괜찮지? 왜 괜찮지? 오, 맛있겠다. 오, 저게 너무 먹고 싶어. 아, 저거는 진짜 먹어보고 싶다. 아, 진짜 맛있어. 그냥 대파의 정점을 찍는 거나 내가. 됐다. 와, 두벌이 미쳤다. 진짜 잘 익었다 보였어. 야, 미쳤다. 미쳤어. 어떡해, 대파 반지네. 어머, 세상에. 어떡하려요. 대파 반지. 아, 저런 거 좋아하는 내 자신 너무 귀여워. 아니, 나는 이 말하면 내가 키를 좀 알았다 생각했거든? 네. 볼 때마다 새롭다. 그럼. 아니,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무리한 친구예요. 도로 차 막힐 때 하나씩 팔아도 되겠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맞네. 뻥튀기 되지. 상처럼. 어차피 뻥튀기 아니에요. 이야, 많이 나오네. 아우, 너무 맛있겠다. 대단하다, 정말. 어머, 많이도 있다. 그냥주면 또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나 예쁘다. 안 사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쁘다. 이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지. 정스러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1, 2, 3, 4, 5, 6, 7. 또 뭐 하는구나 이거. 그냥 버리기도 좀 그렇고. 맞아. 인도 음식점부터 치킨에. 이 죽봉투에 지금 다 나오네. 네. 한 명이서 움직이니까 그렇지. 테트리스 잘 해보자. 오케이. 아우, 늦었어. 아유, 이모님 늦었어. 아, 왜 저래. 갔다 올게. 바리바리 정말.
어머 어머 세상에 이렇게 딜리버리까지 아이고. 벨이라도 누르면 혹시나 조금 불편해 하실까봐 그래도 쪽지라도 이제 써서 드렸죠. 아니 근데 저도 거기만. 같이 사는 저기 위층 분한테 이제 뭐 이게 걸어놨거든요. 쪽지 써가지고 네. 했는데 그게 또 왔어요. 이게 정이더라고. 제가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갔다 왔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집 앞에. 집 문 앞에. 네. 그래서 이거 봐봐. 대파김치 그래. 너무 맛나네요. 감사 잘 이러면서 들기름 한 병. 다른 집에서는 여기 이렇게 보내주신 김치 잘 먹었습니다 하고 빵을 어머 이렇게 주민들과의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구나 되게 오랜만에 느껴봤어. 진짜 잘한 거 같아. 너무 잘했다. 일단은 뭐냐 좀 그냥 오기는 좀 그래갖고 김치 좀 싸왔어요. 네네네네네네. 세상에 저희 집이 묵은지가 진짜 맛있거든요. 와 빛깔 봐. 야 저 제대로 익었다. 저도 이번에 하면서 할머니 비법을 34년 만에 처음으로 받았어요? 받은 거야, 너. 그래서 일단 무채를 안 썰더라고요. 일단 무채를 안 썰더라고요. 응? 왜? 이거 그 봐. 김치 속은? 지금 보면 무채 하나도 안 들어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묵은지가 돼도 맛있는 거야. 물을 다 갈아버리게. 어? 우리 무만 한 3, 40개 가는데. 두 번째 비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생새우. 우와! 네. 살아있어? 살아있는 너무 깜짝 놀랐어. 새우젓이 아니고 생새우를 넣어요. 아, 이건 뭐지? 뭐예요? 조기? 조기를 넣어요? 김치? 우리 집 비법이에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갈아요. 조기를 갈아? 조기를 대가리를 떼고 갈아요. 조기랑. 처음 보네.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어. 근데 이리 줄기는 확실히 줄겠다. 멋있어. 근데 저게 직접 손질을 해봐야 음식이 감사한 줄 알아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하면 그 뒤로는 와, 전문가예요. 대가리 전문가예요, 봐봐요. 완전 잘하고 있어. 너무 쉽게 하시는데요? 쉽게 하시라고. 거기 노량진인데, 이거? 나래 씨는 해산물 좋아하잖아요, 요즘. 진짜 좋아하잖아요. 이제 안 징그러워요. 저 봐봐, 이거 봐. 이건 완전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어요. 이거 봐봐요. 네네. 작품 같다. 작품 같다. 특이해 보이더라고. 작품이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야? 뭐가 있어? 작품 같다고요? 무슨 작품이요? 대가리전? 아니 약간. 어머 사진도 찍었어. 예쁘다. 예쁘죠? 예?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라고. 머리는 모여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 내장도 다 따야 되거든요. 네네네. 빈 베끼고 내장 다 떼고. 소금물에 담궈놨죠. 완전 거의 집으로. 곱게. 네. 아 너무 좋다. 그만큼도 갈고 네, 조금씩 이렇게 갈고. 근데 전라도 김치가 참 저 생선을 그대로 넣어서 참 네. 맛있어, 깊은 맛이 맛있지, 나요. 깊은 맛이 나지. 어 맵다, 아우 금매워, 아우 어제 금매워 했더니 아 이거 엄청 맵네. 완벽. 와우. 오 이렇게 하니까 진짜 김장님 느낌 난다. 맞아. 어우 맵다! 오우 와! 눈도 맵고 와 진짜 맵다! 와! 야 고추 진짜 매운 거였나 보다. 예. 아 눈 너무 매워. 와! 와 진짜 맵다. 와! 아 눈 매워. 일단은 미나리 먼저 씻어놔야겠다. 할 일이 아직 많죠. 언제 다 해. 쪽파 다듬는 거 진짜 이긴데. 아이고 성글라 역시 연예인이야. 아니 눈이 너무 매우니까 이게 아 이게 네. 진짜로 이게 답이 없더라고. 몸이 되니까 콧물도 계속 나고 아우, 진짜 매워. 진짜 여러분들 이 김치가 이렇게 고생한 김치입니다. 와우.
저걸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저거를 한 진짜 20번 했던 것 같아요. 20번? 네. 재료들을 싹 다 갈아야 되니까.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이게 이제 그냥 기본 양념인 거예요. 그렇죠. 고춧가루를 나중에 넣는데도 마른 고추 미리 갈아 넣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네. 맛이 달라요. 아우, 아우, 아우. 그러면 일단 저기다가 장판 깔까요? 네. 와, 네, 아, 이제 시작이야. 네, 이제 시작인 거예요. 갑시다. 이거 옮겨봐요. 옮깁시다. 들어봐요. 하나, 둘, 셋 한번 들어. 오케이. 자, 하나, 둘, 둘 셋. 못 들어. 아, 못 안 돼. 네. 하나, 둘, 셋. 못 들어. 아, 못 안 돼. 안 돼. 안 돼. 바로 포기하는 거 아니야? 허리 나갈 뻔했어, 진짜. 약간 코미디 영화 보는 거 같아. 자, 이제 김치 속에 들어갈 양념들이 이제 나오죠. 여기도 이제 비법이 하나 나옵니다. 뭘까? 합니다, 지금. 자, 이제 멸치 액젓 네, 들어가고. 새우전 넣고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네. 우와. 아, 나온다. 색깔 나오죠? 자, 찹쌀풀 넣고. 휴휴. 이야. 나오죠, 와, 이제. 어떻게 되긴 되네. 저 젓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굉직하니까. 네. 어, 잘한다. 나라가 또 이두가 발달이 돼 있어서. 그때 만든 전완근. 전완근 보이죠? 전완근. 네. 네? 야, 진짜 더 발달된 것 같아, 나래야. 포르크. 됐어. 이제 이거 양념을 뭘로 맞추냐. 싱거워요. 멜젓으로 맞춰요. 아, 멜젓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왜냐면은 그 큰 멸치를 액젓으로 만들어가지고 삭힌 건데 저걸 넣으면 깊은 맛이 훨씬 더 많이 우러나거든요. 진짜? 멸치 액젓을 이미 넣었음에도 멜젓을 네, 멜젓을 따로 넣어요. 네. 맛있는데? 자, 어서 이제 찍어서 한번 맛을. 아, 저게 제일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아, 저게 제일 맛있어. 저때 이제 엄마가 아빠 부르잖아요. 먹어보라고. 아무 말이 없어. 자? 다 먹겠네, 다 먹겠어. 우리 한마디도 안 하고 먹지 말아요. 할머니 그 맛이 나? 나요. 진짜? 맛있는데? 간이 맞는 것 같죠? 있으면 아니 저 자리에서 한 세 포기 먹겠네. 아, 진짜 물 많이 마시고 잤어요 저날. 맛있더라고. 너무 맛있는 거야. 제가 그렇지만 얼추 할머니 맛이 나더라고. 우리 할머니. 그래서 맛있어서 계속 뜯어 먹었어요. 와 대박이다. 이제 시작하셔야죠. 이렇게 하나요? 네, 예. 아이고, 잘하시네. 우와! 비주얼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사다 우리가 이거 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김장을 했네. 맞아, 맞아. 이 비주얼이야. 이 비주얼이요? 네. 이렇게 걸쭉한? 맞아, 맞아. 어렸을 때 그거 생각나요. 저기 흰밥 그냥 얹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당연히. 그러면은 이거 어차피 숙성 좀 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수육 삶을게요. 저는 이대로 그냥 끊을게요. 저는 이대로 한 40분, 50분 정도 끓였어요. 우와. 지옥이거든요. 웰컴 지옥. 옮기고. 아 근데 저건 해봤는데 저거 좀 힘들더라. 아, 우리 할머니들이 허리가 괜히 휘시는 게 아니야, 저런 거. 맞아, 맞아. 네. 김치 먹을 때마다 좀 고맙게 생각하고 드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네, 진짜.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이거? 밑에도 누가 주나? 와. 그게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배추 양이. 피니쉬. 이렇게 해서 이파리는 아까 짰지. 그냥 묻힌다는 느낌. 그렇지. 만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그냥 비비기만 끝이야. 그나마 얘는 조금 수월했어요. 그죠? 이 무채가 없으니까 그나마 좀 쉬워요. 그렇지, 그렇지. 비벼버리면 되거든. 맞아. 이거. 아, 잘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나래스가 있어서 해볼 만하지.
저 이거 다 혼자 준비하라고 했었으면 정말 멘붕 왔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는 안 하실 거죠?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쁘게 묶어줄까요? 아, 그것도 괜찮죠. 이렇게 해갖고. 아, 이쁘다. 이렇게 해서. 애기 마냥. 이렇게 넣었습니다. 야, 빛깔 훌륭하다. 그죠? 응. 네. 와, 와. 김치 냉장고 셰프 같다야.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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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진짜 거짓말 뻔한 지호야. 허리가 뽀사실 것 같아. 나 진짜. 와, 진짜 김치 진짜 하나도 안 남기고 무조건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어, 다 먹을 거고요. 밥이랑 비벼서 먹어, 국회 먹어, 막 찌개 먹어, 전에 먹어, 진짜 다 먹을 거예요. 진짜 김치는 식당에서도 남기면 안 돼. 맞아, 맞아. 응. 네, 마음을 먹었어요. 어, 난 이제 김치 그냥 넘기는 사람 보면 김치 싸대겠다. 하루 못 피겠어, 나 진짜로. 이러니까 어머니들이 김장하고 나면은 알아두는 거야. 그렇지. 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김장. 성훈이 형님도 따로 지켜드렸습니다. 아, 정말. 아, 성훈이 진짜. 네. 최고다. 아, 아, 맛있었겠다. 진짜 맛있겠다. 쑥 진짜 잘 삶았다. 너무 맛있었어. 아이고. 괜찮나? 야, 뱅쇼랑 김장김치의 만남? 아우. 김치 너무 잘 되는데요?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장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맛있죠? 한남동에 낼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옷 입고 이제 카운터 보고. 괜찮다. 괜찮은데요? 주인장이 술을 더 마시는데 괜찮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볼게요.